C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로 시작되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많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Can 뭐야? Can이 뭐야? 할수 할수 있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can 그러면 또 beer can 그러면 맥주 can 깡통이라는 뜻도 있죠, 깡통. Can 그죠? 따라해봐, can. 그런데 이제 문장 속에서 can이 쓰일 때는 약한 발음이 나요. 그래서 나는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따라해봐. I can swim. I can swim.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없다 그러면 I can't swim. I can't swim. I can't swim. I can't swim. 그렇게 발음되고요. C 발음은 이렇게 크,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크 발음이 나죠. K 발음. K 발음이 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쿡 그런 뭐야? 쿡. 쿡 요리하다 혹은 요리사. 쿡. 쿡 뭐? 커피도 있죠. 커피도 크 발음 나죠. 그죠? 커피. I'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뭐 그럴 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더 쉬운 단어 있어요. 컴이 뭐야? 컴. 컴. 고는 고. 가다. 컴은 오다. 오다지, 컴. Come here. 이곳으로 와. Come.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또? CAKE. Cake. 뭘까요?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죠. 따라해봐. 케이크야. 먹는 케이크 맛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업 받고 있잖아요. 클래스가 뭐예요? 클래스는 반이란 뜻도 있어. 반. 그 다음에 학급 반원들, 학급 반 학생들, 혹은 수업이란 뜻이 있어. English class 그러면 뭐 영어 수업이란 뜻도 있고. 됐죠? 하나 더 우리 배운 단어. KG가 뭘까요? KG. KG. 우리 배웠는데. KG. 맞아. 새장. 어이. A bird is in the cage. 새한 마리가 새장 안에 있다 했었죠. 잘했어. 그 다음에 쉬운 단어 뭐 할까? Close the door. 그러면 close가 뭐야? CLOSE. Close. Close your eyes. 그럼 뭐야? 눈을 감으세요. 감다. 혹은 문을 닫다. 뭐, 폐쇄하다. 그럴 때 close 쓰고요. call은 뭘까? call. call. 부르다, 전화하다. 찾을 필요 없이 집중해. 물음은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call은 부르다, 전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쓰는 거는 지금 써도 되지만, 나중에 써도 돼. 지금은 집중만 해도 돼. 그 다음에 더 쉬운 단어 있었죠? CAR. 카. 뭘까요? 카. 자동차. 카. 자동차. 맞아요. 또 쉬운 단어 있어요. 뭐 있죠? 다크 발음이네. 카드. 뭐예요? 카드는 카드죠. 하나 더. 다크 발음이야. 캣. 뭐예요? 고양이. 고양이죠. 고양이. 캐치. 그럼 뭐예요? 캐치. 캐치. 뭐 붙들다, 잡다 이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캐치, 캐치. 캐리 그럼 뭘까요? 캐리, 캐리, 캐리는 나르다, 휴대하다 해도 있지만 나르다. 케이스는 뭘까요? 케이스, 펜슬 케이스 그럴 때 케이스. 펜슬 케이스는 필통. 그럼 케이스가 뭘까? 통이나 상자지. 왜? 왜? 필기구를 두는 데가 펜슬 케이스니까, 연필 두는 데가 케이스, 연필 두는 케이스니까 그 케이스가 뭐 상자가 되는 거지. 물론 케이스에 뭐 사례나 경우나 사건 이런 뜻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배우고 나서 해도 되고요. 몇 개만 더 해보자, 우리. 또 child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child. 자, 이제 발음이 변했어요. ch 발음이 나오면 ch 발음이 나죠. 차. 그래서 치긋 발음이 나요. child는
I잖아. I. child는 I야. 그러면 아이들은 뭘까요? 우리 배웠는데. 아이들은 child 아니야. children 따라해봐.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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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이,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C 발음 나는 것 몇 개 더 해보자. check는 뭘까요? check. check. 오늘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체크. 점검하다. 조사하다. 체크. 테스트하다 해도 있고요. 체크. 그 다음에 뭐, 방해하다, 억제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체크. 체크. 됐어요? 하나 더 하자. 치트가 뭘까요? 치트. 치트는 커닝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봐. cheat. cheat. 시험 시간에 남의 거 보거나 칠판에 쓰고 시험 보는 거는 cheat. 부정행위하다, 커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어요? 따라해봐. cheat. cheat. 이거 나쁜 거죠, 그죠? 네. 어른들이 부정행위하다 뭐 그런 것도 cheat. cheat. 바람피다 뭐 이런 것도 cheat. 그럼 그렇고요. CH 발음이 치읓 발음이 나요. 이렇게 몇 개 더 해볼까? 뭐가 또 있을까? 교회. church. 교회. 알지? 민서하고 소율이는 알죠? 미선이는 아직 모를 거야. 더 따라해봐.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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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너무 커도 안 되는데 연서가 없으니까 오늘 목소리가 크진 않아서 좋네.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자, CH 발음 들어가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뭐 있니? charming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 charming. charming, 매력적인. 매력적인. 멋진. 그런 뜻이야. 따라해봐.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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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charming. 그럼 뭐야? 그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죠. 드디어 소율이가 벌 10분 지났나 봐. 하품하기 시작하고 있어. 자, 그 다음 합니다. 하나 더 할까? 뭐 할까? choose. choose가 뭐게? c-h-o-o-r-c. choose는 선택하다예요. 선택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C 발음은 제일 많이 발음되는 게 키읔 발음. 크, 키, 크, 커피, 캔, 쿡, 컴, 케이. 이렇게 크 발음이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치읔 발음도 많이 나죠. 그래서 뭐 children, check, child, choose, church, cheat 이렇게 나오고요. 소율이 뭐? 또 있어요. 뭐? cold. cold는 여기 있죠. 여기 cold, 추운. cold, 추운, 감기라는 뜻도 있고. 예, 요번에는 S 발음 나는 것도 있어요. 써볼까요? S 발음 나는 게 뭐가 있냐면 city. S 발음. 시옷 발음이 나요. city. city가 뭐게? 서울 city, 부산 city 뭘까요? 수원 city, 인천 city 뭘까요? 시야, 시. 시. 시, 도시. 도시. 그래서 서울 시티 그럼 서울시. 부산 시티 그럼 부산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 네. 이렇게 S 발음, 시옷 발음이 나네. 시티. 그 다음에 서클도 생각나네. C-I-R-C-L. 서클은 둥근 원을 나타낼 때도 서클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 서브웨이. 지하철 노선도 할 때도 서클 그러면 철도 순환선 할 때 순환. 순환선 할 때도 그렇게 나요.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야지 왜 딴 짓을 해, 둘 다 다. 응? 수업 시간에 그렇게 옷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집중해 잘 들어, 중요한 거 하잖아. 촬영해 달래서 촬영했는데 이렇게 장난하면 안 돼. 앉으세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자, 하나 더 합시다. chance가 뭘까요? chance. 야, 그거 좋은 찬스니까 놓치지 마.
영국에선 찬스라 그러기도 하는데 찬스 그러면 기회야 기회 가능성 기회 그 기회 놓치지 마 어 그럴 때 chance 써요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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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miss the chance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그런 표현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